유튜브 첫 번째 촬영을 위해서 저희는 군산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항상 들리는 이 안성휴게소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소떡소떡을 항상 먹고 가요. 더 먹고 힘내가지고 내일 망쿨 하겠습니다. 화이팅! 소떡! 맛있죠? 맛있죠? 저는 JS 바다스텝 박현입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FTV, 디포도 활동하다가 올해부터는 좀 더 가벼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촬영인데 우리 와이프랑 같이 낚시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와이프도 낚시를 곧잘합니다. 오늘 좀 많이 잡아줘. 맞지? 알겠어. 방송 좀 살려줘. 검정인 구독인가요? 아유. 선장이 잘 돼줘야 잡는 거야. 피디님, 제가 무조건 이기죠. 아무래도 첫 촬영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남녀 성대결이에요, 이거 자기가.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필드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쪽은 군산 말도 앞이에요. 신시도 황에서 나와가지고, 한 15분 정도 나오면 이쪽 포인트 도착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저만의 이제 특급 포인트로 냉장고 포인트라고 하죠. 그곳에서 유럭 낚시를 해볼 예정이에요. 근데 좀 시즌이 조금 이르긴 해요.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갔다 왔었는데 아주 그냥 꽝을 치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솔직히 8물이고 좀 뻘물이 전 상태인데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오전 날씨도 좋아서 기대해 볼만 하고 우리 와이프가 오늘 좀 컨디션이 좋습니다. 제가 뭐 못 잡아도 와이프가 있는 뭐 분량을 이제 낚시는 어복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낚시 실력도 있지만 분명히 여복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제가 또 운전도 하고 계속 그래야 돼가지고 우리 1등 선원을 모시고 왔으니까 오늘 좀 많이 잡아주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또 이벤트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첫 번째 뭐냐?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JS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께 지금 오늘 잡았던 우럭을 꾸덕꾸덕 말려가지고 제가 한 분에게 우럭을 다 특별히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는 뭐냐 다음번에 저희 이제 유튜브 촬영할 때 한 분을 초대를 해서 같이 한번 바다 낚시, 선상 낚시를 즐겨볼 예정입니다. 뭐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몸만 오시면 태워드리고 또 낚싯대 세팅까지 싹 해드리는 그런 센스. 그러니까 오늘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조과물이 기대된다면 아니 기대된다면 계속 봐주세요. 계속 봐주십시오. 고! 네, 고고. 자기야, 이게 몇 호야? 응? 이게 몇 호야? 뭐? 아, 자기야, 자기는 80호 써. 80호? 야, 80호 써. 옮길 거야? 아니면 지금 내릴 거야? 내려, 내려. 지금 위에, 5초 위에 있어. 안 가지 해놨으니까.
첫 번째 포인트. 목에다 걸어야 되겠어. 자기야, 포인트 들어갔다. 포인트 들어왔어, 지금. 야, 집중해, 집중. 아, 이거 좀.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춰, 이거 썼어. 제발 사이즈 좀 커라. 아이, 좋아, 좋아, 좋아. 우럭이야, 우럭. 보였으니까? 아니, 저러라고 어복이 저쪽. 야, 핑크색. 핑크색 오징어. 역시, 우럭은 오징어구만. 아, 작네. 뭐야? 20cm 되네. 그래도 자기야 생각을 해봐. 올해 지금 이게 아싸. 4월 초에 지금 이거 귀한 우럭입니다 지금. 주인이 오늘 바로 회 떠주려고 회차에 갖고 왔어요. 회 떠드릴게요. 갖고 왔어요. 제 위에서 안 드셔 보셨죠? 자, 일단 너 킵이야. 기다리고 있어. 올라온다 이 새끼. 진짜?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자 기다려봐. 뭐 먼 게 아니야? 봐봐, 올라오지. 자, 자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새끼가 바닥에서 딱 바이트를 받고 바로 그 어촌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이럴 때는 확 강제로 진짜 뽑는 것보다는 조금 줄을 좀 풀어줬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살살살살 달래가지고 그 어초 밖으로 딱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촥 랜딩을 해주는 거죠. 사이즈가 어초에서 한 지금 수심 17m 정도 되는 어초에서 나온 놀래미예요. 사이즈가 그래도 한 35 정도는 되네요. 지금 놀래미가 상당히 맛있을 때죠. 모든 회가 맛있을 때는 이거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사이즈 놀래미입니다. 새끼가 파고드는 힘이 놀래미 진짜 오랜만이라 괜찮지? 저기요 어? 엉켜? 엉켜는데 좀 짧게 해. 자르라고? 좀 짧게 해. 좀 짧게 하긴 해야 되겠다. 올려서. 아 진짜 공들여서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최악의 취미 뭔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싫어하는 최악의 취미? 낚시. 낚시잖아요. 와이프 처음에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내 취미가 낚시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혹시나 낚시 좋아한다고 해서 안 만날까 봐. 엄청 숨겼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너무 참으니까 주말에 이제 계속 데이트만 하잖아요. 영화 보고. 아, 나 낚시 좋아하는데 낚시 한번 갔다 올게. 그랬는데 좀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자기야, 나 처음에 자기 만나가지고 나 저 주말에 자기 안 만나고 낚시 간다고 했을 때 어땠어? 남자 잘못 만났다 생각했지? 좋진 않았지. 솔직한 얘기를 해봐. 지금 우리 처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좋진 않았지. 좋진 않았어? 그래서 이제 그만 만나야 되겠다? 처음 따라갔을 때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저희가 한번 데려갔어요. 멀미 심하게 한데 타자마자 배에서 그냥 기절해서 잠만 자는 거야. 안 되겠다. 이건 내가 낚시를 가려면 여자친구를 낚시를 빠뜨리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했죠.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아네론이라는 전설의 멀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먹였더니 세상에 멀미를 하나도 안 하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낚시를 확 좋아하게 된 계기는 서해안 쪽에 우럭 양식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때다. 이때 데려가가지고 손맛을 진하게 보게 하면은 대박 나겠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여자들 그런 거 있죠. 좀 장비 같은 거 좀 좋아야
낚시 계속 좀 다닐만 하고, 다니려고 하고 그래서 좋은 낚시 장비 세팅 딱 해갖고 양식장으로 딱 향했습니다. 갔더니 3시간만 한 무려 50마리 잡고.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방어를 정원 잡았어. 중요하지 않다. 그날. 3월달에. 그날 또 방어를 잡았어요. 그 뽕에 이제 와이프가 빠져가지고. 아, 낚시? 괜찮네. 그때부터 이제 뭐, 우럭, 광어, 뭐, 참돔, 방어, 막, 잡기 시작했어. 재밌지, 아. 이제? 난 남자들 낚시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제 결혼하고 경쟁 상대로 만들었어, 나를. 어, 이제 남자들 낚시 다니는 거 불만을 갖는 그 여성분들은 여성분들에게 자기 한마디 해줘. 낚시가 어떤 거다, 이렇게. 어, 차라리 이제 술 먹고, 어? 도박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건전한 그 취미다라는 걸 설명을 해줘. 이건 억지로 따라다닐 수도, 사랑으로도 할 수 없는 게 낚시예요. 왜? 아, 진짜 이걸 좋아야 할 수 있지. 체력적으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다 잡을 때 잡으면 뻥 안 맞아. 아무도 못 잡을 때. 또 그게 또, 아이고. 저런 말 왜 하는지 아세요? 예전에 촬영 갔는데, 그때 유명하신 프로 두 분이 계셨어요. 최땡땡님이랑 엄땡땡님이 있었거든요. 아, 촬영을 하는데 이틀 동안 셋이서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판에 한 마리를 거기서 걸었는데 사람들이 에이 뭐 올라오면 작겠지 했는데 그래도 1m짜리 부시리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자기가 차 타고 올라가는데 자기야 나 지금 여기 프로님들 다 계신데 내가 지금 잡았어 무슨 소리예요 이러면서 그 사진 그때부터 보내드려. 그 사진부터 해서 뭐 영상을 친구 가족 뭐 모임 아니 남자들 그 낚시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조감을 자랑하는 거 그거를 세상에 만나는 사람부터 사람마다 사진 영상 보여주고 이때 네가 손맛을 아니 뭐니 장난 아니에요 완전 낚시 이제 환자가 됐지 그럴까지 쉽지 않았는데 증인이 저기 앉아 계시잖아 증인 어. 근데 이제 요새는 어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어복, 아니지 어복 하락세 제가 보니까 선장 탓이거든요 잘 잡아도 선장 탓 못 잡아도 선장 탓 야 아니 근데 그거 얘기해봐 지금 난 지금 두 마리 잡았잖아 어떻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포인트를 먼저 들어가는 거지 아... 나한테 오기 전에 아 그래? 옛날에는 막 제 위주로 해주더니 지금은 이제 본인이 먼저 잡으려고 얼척이 없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야 선장 이거 못 해먹겠다 나도 지금 운전하면서 조심하는데 왜 안 물어? 아니 운전하면서 내가 지금 고기 잘 잡게 대주고 있잖아 난 두 마리 잡았잖아 못 잡는 거는 선장 탓이 아니야 선원 탓이야 클럽 세면 안 되겠다 네? 어수선해가지고 아니 나 자기가 처음에 원래 낚시꾼들 다 민물낚시부터 시작해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기 양재천 가가지고 붕어 낚시 했거든요 양재천 양재천 옛날에 그 낚시가 허용이 됐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붕어 낚시해서 막 진짜 붕어 막 진짜 100마리씩 나왔거든요 붕어 잉어 거기서 잡아가지고 저 이제 운동했으니까 그거 잡아서 내려먹는 거예요 약으로 진짜 그랬어요 아니 진짜라니까 무슨 소리야 안 믿네 또 내 또 뻥인 것 같지 아 증거 사진 저 있을 텐데 예전에 막 많이 잡아놨던 거 자기야 진짜야 산장에 추워 살고 아 그렇죠 추워 오예 히트? 히트 야 씨 오 저기 좀 큰 거 보이나 오 좀 큰 거 같은데 전동률과 다르지 아 나 진짜 바꿔야 되나? 바꿔야 되나? 자기야 JS 지금 홍보해야 자기 빨리 저기 로드에 대한 빨리 로드가, 이제 힘 세워 첫 로드가 진짜 그렇지 오, 에이, 그런 거를 하라고 이사님과 사장 오! 오! 빠 빠 빠 빠 등을 또 한 번 또 보여드려 좋다 내가 1등 야 괜찮은데? 아, 지금 사이즈 괜찮다 아 그럼 훌륭해 아, 지금 놀래미 엄청 맛있거든요 잘했어 놀래미 나왔을 때 아니 놀래미 나왔을 때 리액션 내가 뭐 시켰어 놀래미 깜짝 놀래미 해야지 깜짝 놀래미 야 괜찮다 아 이거 웜에 반응을 하네요 핑크웜이야
좀 활성도가 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한 4자. 4. 아이, 4자는 좀 30, 한 중후반 정도 되네. 역시 참로드의 정답이었어. 역시 핑크예요, 핑크. 마누라가 잡았습니다. 사이즈 내가 1등이지? 제니스 깃발에. 그렇지. 제니스 자기야. 제대로. 대놓고 해. 그러면서. 제니스 모자에. 그렇지. 잘하고 있어. 예, 역시 핑크홈이야.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제니스. 역시 손맛은 놀래미가 좋아. 탈탈 터니까. 응. 응? 여기 지금 좀 옮길 거야? 아니야. 일단 해봐. 담가봐. 나오잖아. 오케이. 나올 때 뽑아야지. 좋았어. 야, 낚싯대 두 개 내고 어디 낚싯대야? 아, JS 탐구예요? 모델명이 뭐야? 모델명 거기 자기가 나와 있어, 저기. CNT야, 그 CNT682. 어? 아, C415B. 그래, 그런 거. CNT682. 하, 자기야, 나 진짜 이번에 놓칠 뻔 했는데 참놈 때문에 잡은 것 같아. 막 나 이제 광어 잡아야지. 핑크홈 봤지? 아, 자기는 그거 뭐. 광어 나와, 웜이니까. 나는 무럭, 광어가 한 마리 딱 모르는 것 같아. 오징어가? 오징어가 각인가, 진짜? 자, 아무튼, 무럭 한 수강. 내 30세트 이상 넘어가면 춤출라 그랬는데.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그치? 장난 아니야. 근데 이거 이건 들여보셔야 돼. 와 오늘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